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달 제주 지역에서도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4월 제주도 평균 기온 16.2도, 기상 관측 이래 1위의 기록인데 평년보다 2.1도나 높았습니다. 4월 평균 최저 기온은 13.2도, 최고 기온은 19.5도로 최저 최고 기온 모두 역대 1위였습니다. 지난 한 달 물론 비가 내린 날도 많았지만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입니다. 4월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햇볕을 많이 받았고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전국적으로 기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달 역시 평년보다 다소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이번 주말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상청은 1개월 전망에서도 5월 한 달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떨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날이 있는 이번 주말, 아쉽게도 강풍을 동반한 비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 어린이날인 모레 그리고 6일 아침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와 추자도에는 20에서 60mm, 그리고 북부 추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50mm에서 많게는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바람도 초속 20에서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 날씨 속에 주말 동안 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2,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내일 제주 해상은 내일 밤부터 짙은 안개가 끼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